여러분들 안녕들 하시죠?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이걸 그릴 겁니다. 사실적인 느낌의 감 그리기.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리려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사실적인 표현이 몸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 두 개를 그려볼 건데 하나는 꼭지가 보이는 감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준 후 감의 특성을 살려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앞에 보이는 감은 얇은 느낌으로 먼저 색을 칠해줍니다. 요새 감이 참 많이 나오는 시기죠. 아주아주 옛날에 프리첼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그 프리첼 커뮤니티에 예술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넷 문화는 지금이랑 아주 많이 달랐죠. 사람들 모두 예의를 많이 갖추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이 정도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활동하던 그 시절에 좋은 분들과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 중에 글을 참 잘 쓰는 누님이 계셨어요. 문학을 전공한 분이셨는데 글을 아주 순박하게 재미나게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나는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서 감나무가 무척 많았었대요. 그런데 그 감을 다 따지는 않았대요. 나머지 감은 까치밥을 주려고 남겨놓았다네요.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감나무를 잘 보지도 못했지만 까치들을 위해서 감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는 옛사람들의 인심과 훈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주황색의 감은 가을을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붓으로 시원스럽게 색을 칠해줍니다. 보이는 색이 주황색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너무나 다양한 색감들이 보입니다. 단조로운 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색의 변화를 주면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죠. 밑에 칠한 부분이 다 말랐으면 색을 더 칠해줍니다. 색을 더 칠해줄수록 묵직한 덩어리감이 생깁니다. 감의 꼭지도 칠하는데 약간 시든 꼭지라서 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칠해줍니다. 자, 거의 완성이 돼가죠. 부분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중점을 둡니다. 어때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감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네요. 천연 비타민 감을 많이 드시고 오늘도 감 떨어지지 않게 즐겁게 보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